오늘은 농촌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농촌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보니까 농촌 도시보다도 모든 것이 다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이 서울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서울에 다 있고 웬만한 사람은 다 서울에 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 옛날에는 지방도시도 상당히 그 중요했고 지방도시에도 상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도시에는 별로의 중요한 것이 별로 없고 중요한 것은 서울에 다 모여 있고 지방도시는 옛날보다 많이 가치라고 할까 위치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지금 아주 형편없이 쇠약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농촌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요새 그 신문 TV 같은 걸 보면은 도시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을 구하다 못해서 또는 취직을 해 있던 사람들도 그 취직에 별로의 흥미를 가지지 못해서 농촌에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나와서 지식 층의 사람들도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농촌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많이 다르다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떠한 형편이 있는가? 미국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지만은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작은 도시는 작은 도시대로 잘 해나갑니다. 그러나 농촌은 아주 좀 다른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시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십시다. 그럼 첫째로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68%입니다. 또 다르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41%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시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의 가치관을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이 48%가 있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68%인데 도시 사람들은 48%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농촌 사람들은 농촌에서 늘 살고 있는데 도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기들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도시에서 늘 살면서 농촌은 별로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의 가치관은 자기네들과 아주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18%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이나 자기들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촌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옛날에서 내려오던 그대로 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다고 자꾸 무엇이 변해 나가니까 자연히 자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저작년이나 내년이나 뭐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 도시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엇이 자꾸 변화가 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고 농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공화당이 세고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셉니다. 또 이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민이 국가의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농촌 사람들은 42%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사람의 42%는 이민은 국가의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민을 받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손해다.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시 사람들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16%가 이민들은 국가의 부담이다. 이민이 많이 올수록 미국은 손해를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시외에서 사는 서버브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하류 계급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더 지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층 사람들,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31%가 이민들은 국가의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시내 한복판에서 사는 하류층 사람들은 16%밖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외에서 사는 교외에서 사는 지식층 사람들이 보니까 이민 오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이민 오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서 또 좋은 면도 있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31%가 되고, 농촌에서 생각할 때는 이민, 외국에서 오는 이민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42%라는 많은 숫자가 이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시내 한복판에서 사는 하류층에서는 이민이 왔든지 말았든지 별로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이민을 와도 자기네들과 비슷한 사람이지 특별히 다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의 긍정적인 면이 주로 도시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사람들은 이민에 대해서 농촌 사람들보다는 더 관대한 것입니다. 또 도시 사람들은 이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의 우선 대우 때문에 백인이 불리하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농촌과 도시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34%가 이런 흑인 히스패닉에 대한 우선 대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이민들이 자기네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의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또 이러한 우대의 정책이 자기네들에게 직접 이해관계도 별로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27%가 백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자기의 그 비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기세, 수도세,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는 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작년에 제때제때 갚지 못하는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농촌 사람들은 21%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23%가 됩니다.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22%입니다. 사실 별 차이는 없지만은 그러나 농촌 사람들은 더 적고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책임감이 또 강한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식 그러한 윤리 도덕 관념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를 제때제때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